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 약 88억 원중약 2억 원만을 할머니들의 실제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민관 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.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고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약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 이마저도 대부분이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됐습니다. 특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할머니들에 대한 언어폭력을 비롯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. 이번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의 여러 법령 위반 행위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. 한편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,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